네, 백승인 씨 머리가 오른쪽으로 너무 따라갑니다. 공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고쳐져요.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라고 0312님이 질문 주셨어요. 네, 지금 보면요. 아마도 제가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 백스윙 씨 머리가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백스윙 동작에서 공을 보고 싶은데 공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면요. 분명히 왼쪽 어깨가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제가 정확하게 스윙을 보지는 못했지만 머리가 따라가는데 공을 못 본다라고 하면 팔과 어깨에 분명히 공이 가려서 공이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뒤에다 둔다? 이거는 조금 백스윙 때 턴을 더 부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. 이 왼쪽 어깨가요. 백스윙 올라가서는 이렇게 정면에서 수평하게, 지면과 수평하게 백스윙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. 분명히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살짝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약간은 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만들어주셔야지만 머리가 좀 이동을 하더라도 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공을 치실 때 머리가 가면서 어깨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. 왼쪽 어깨가. 그러면 저도 역시 공을 못 봐요. 그래서 왼쪽 어깨가 조금 아래로 약간 떨어져 준다. 머리의 움직임은 아니에요. 어깨만 턱 밑으로 살짝 떨어져 준다 라고 생각하고 공을 치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고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왼쪽 어깨에 대한 움직임.